봐주지는 않을 것 같아. 야, 그리고 이제 국물 닭발 왔으니까 야무지게 먹어보는 거 어때? 내가 최근에 국물 닭발에 엄청 빠졌는데 얘 진짜 너무 재밌어 먹는 게. 이 집이 가볍게 방송 보더라도 선은 넘지 말아야지. 이 집이 청라 그저 서구 야식 1등이래. 그래가지고 아니 닭발이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다고 여기서 서구에서 1등을 먹지?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증에 시킨 건데, 와, 닭발의 맛을 최근에 처음으로 느낀 거야, 나는. 뼈야, 뼈. 뼈인데, 나도 원래 무뼈 닭발 먹는다 치면 무뼈로 먹거든, 원래? 왜냐면 입에 막 걸리는 게 뭐라 그러지? 무슨 물이, 검은장 같고. 이물감. 그렇지. 이물감이 그게 진짜 싫었는데, 나라 국물 살고 그냥 닭발은 웃어 잘 먹어 입술 발라지는 게 맞자. 맛있어. 뼈를 이렇게 살짝 씹으면은 오돌뼈랑 딱 발라지더라고. 맛있게 먹으려고. 아, 국물은 뼈로 먹는 거야. 맞아, 맞아. 방제 바꾸고 먹방 가자. 방제 좀 추천 좀 해줘. 내가 보는 야무지게. 팬이가 어떻게 하는 괜찮은 거 거야? 없어? 폰은 그 이응하고 한자 육 하면은 폰그 F 동그라미 그려진 거 이거 표시되는데. 들박이 100개 팬가입 짝사랑녀가 통큰 팬가입 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리 입혀야 돼요. 짝사랑녀가 옵니다. 그거 약간 남순식 방제 아니야? 시청자 5,000명씩 고춧가입니다. 비영신. 발골쇼. 아, 좋다. 태훈이의 국물 닭발 발골쇼. 닭발과 오케이. 발골쇼. 좀 이렇게 해서 먹어볼까요? 맛있겠다. 젓가락 좀. 젓가락 어디? 아, 여기 있네. 고마워. 이야. 먹어볼까요? 예. 난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손으로 다 먹으면 500개. 안 해. 형, 나 퀵퀴즈죠. 아, 진짜 맛있어. 형 먹을 때 이매진 드래곤스 워리어 브금 깔아줘요. 싫어. 이걸 고민해. 국물 닭발은 그 숯불 닭발에 비해서 담배 냄새 같은 것도 안 나. 탄내라 그러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뼈는 이렇게 한입 발라서 먹고 먹어요. 코르가즘 해주면 100개. 한입 먹고 코르가즘? 펭가이 퀵주지 주자나 나도 그 옛날에 그 퀵퀴즈죠. 1세대 BJ 중에 유신이라고 있었어요. 윽신이라고. BJ들계 볼드모트가 있거든요. 그 양반식 먹방. 닭발공주,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 이렇게 썼어. 맛있다. 저 양반 깜빵 같다던데. 비응신 이거 아닌데 그냥 줄게. 고마워 돌멩아. 닭발공주 푸드섹서에게 사먹기다. 진영 몇 개월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깜빵 같다는 얘기 나 들었어. 코로 국물 먹으면 200개. 아이 싫어 그건. 또잉아 어서와. 옷에 안 튀게 조심해. 알았어 또잉아. 조만간에 나 이제 복귀했으니까 같이 흉가 가자. 날도 풀렸겠다. 인정? 또잉아 그리고 닌텐도 좀만 더 쓰고 돌려줄게. 나 가지러 주면 안 돼 그냥 닌텐도? 너무 재밌던데. 안 돼? 랄프가 해준 주먹밥. 2월에 새로운 게임 나올 때 수거하러 갈게. 아 그래. 땅에다가 닭발뼈 뱉어버리면 100개. 형 유튜브 보다가 오나간 살 많이 빠졌는데 또 처먹네 키키키. 와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왜 먹는지 알았어. 마라탕은 졸업했어. 마라탕을 이제 하도 먹어갖고 중국인이 될 지경이야. 마라탕을 졸업했고 마라탕 안 먹고 이제 닭발에 빠졌어. 닭발이 무슨 썩은 시체손 같이 생겨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소주는 안 먹어. 술은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방송 때문에 먹진 않아. 솔직히 술 찾아서 먹진 않아. 근데 여자를 만나려면 무조건 필수 가결적으로 진짜 술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술 먹기 싫은데, 나는. 그래서 어거지로 술 먹은 적 은근히 많아. 네 면상을 어떻게 제정신에 보냐? 말 존나 세게 하네. 씨발놈이 진짜 존나 짜증나. 지식이야 개새끼야. 참고로 본인 소주 한 병 먹고 되새긴지랑. 야, 저런 건 고소 안 해. 형님 닭발 잘 빠시네요. 와, 너 랄프 넌 안 먹냐? 준비하고 있어. 네 거 좀 뺐어? 아니, 똑같은 거 두 개 하는데. 네. 아, 그 많은 걸 너가 다 먹어?
적당히 덜어서 먹어라. 응? 글로 봐도 될까요? 아? 아, 맛있다. 아, 이거 또잉이가 또 100개를? 시발 식탐보아 존나 많이 남았는데도 남주는 거 아깝노. 아, 왜 이걸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알았어. 소울푸드 맞아, 인정이야. 발라먹기 절대 귀찮지 않아. 재밌어. 나도 닭발 별로 안 좋아했어. 담배 냄새 나고. 그리고 GK 좋더라 땡큐. 아 그래 또잉아 고마워. 근데 우리 국물 닭발은 예외야. 아는 사람만 알지 이 맛은. 리뷰 이벤트 했어? 네. 뭐 받았어? 저 두 개요. 밥 두 개. 아 주먹밥 두 개? 네. 어. VR 조류독감인데 닭을 먹네. 조류독감이라고? 지금? 그래서 맛있었나? 닭장에서 닭똥 오지게 밟고 다녔던 걸 중국에서 대충 씻어서 양념 절여 보낸 걸 비린내 안 나게 강한 마을로 덮은 거. 목뼈 닭발은 중국인들이 입으로 뼈 발라내던데. 맛있다. 괜찮아 이건 비둘기야 먹는데 그만해. 근데 먹는 모습이 좀 재수없지. 그럴 것 같긴 하네. 다들 뭐 좀 먹어. 야식이 최고 아니야? 배고플 텐데 방송 보면서. 아니야? 중국에서 입으로 바르는 게 뭐 딱 중국인 같이 생긴 돼지가 먹는데. 아니 존나야 한데. 이게 중국인들이 입으로 발라낸 닭발이라고? 그래서 맛있었나? 맛있네. 중국인의 향취가 느껴지네. 여자야 남자야? 여자가 발라낸 거야? 남자가 발라낸 거야? 우리가 뭐라 하던 먹을 땐 기분 좋아서 화 안 낸. 할아버지가 발라낸 거야? 그래서 깊구나 맛이. 고마워 알려줘서. 춘장어 좀 뱉어봐라. 계란찜 엄마는 수상한 남자한테 먹히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 문득 든 생각인데 닭은 진짜 인간한테 엄청 헌신적인 것 같아. 모든 동물 통틀어서 다 주잖아. 맞지? 닭은 참 고마운 놈이야. 우리나라에서만 돼지 부속물, 중국이랑 우리나라만 돼지 부속물 먹지. 서양 같은 데선 돼지 부속물 잘 안 먹는데. 왜 특수부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오히려 더 비싸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닭은 배고프면 계란을 먹는다. 난 이제 인간한테 제일 헌신적인 가축이 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계란 봐봐. 계란 진짜 완벽해. 완벽한 식품이라 그러잖아. 영양 만점에. 닭한테 너무 고마워. 아니, 난 닭이 더 고마워. 치킨 소비량이 넘사잖아. 닭한테 영상 편지 쓰라고? 전보 계란에 있는 빨간색 점은 병아리 심장이다. 소는 일가지에 밭을 갈 수 있고 염을 먹인 다음 바로 잡아먹지. 혀 바르는 혀놀림 보니 여러 여자 죽었겠네요. 정보 닭은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닭고기로 도축된다. 그러니까 오늘 설사가 오지게 나오더라. 다 싸고 서서 보니 변기가 누렇게 설사로 변기를 꽉 채웠는데 술 먹고 싼 설사라 그런지 진짜 꾸렁내 돼지더라. 꼭 카레 같은데 중간중간 덩어리가 비료 먹으리는 좀 애가 좀 짓궂다. 아, 네가 배가 아파? 근데 다이어트는 야식을 참아야 돼. 참으라고 다들. 응? 그래서 먹방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막 참는다며. 대리만족하고. 맞지? 정보 귀신이 있다면 닭 귀신이 제일 많을 거다. 그러네. 아니 형 3년 동안 보는데 요즘 왜 자꾸 처먹어 걱정돼서 후원 처음 해봐. 나 첫 끼인데 왜 그래. 흑인 닭 본 적 있냐. 그 흑인 논리 좀 그만하자. 나도 창피하다 이제 점점. 그러네, 오골기가 있네. 와, 맛있다 진짜. 와, 지금 치킨 시켰어 다들?
금액이 딴 게 나아. 아 맛있다. 입에 넣고 빨 때 표정 일그러지는 거 진짜 개못 생겼네 비응신. 뭐라고 해도 맛있어서 기분이 좋다. 계란찜 남으면 나중에 또 먹나요? 이제 자꾸 랄프가 버려. 화나 그러면. 코트야 왜 이리 순해졌냐? 시청자 붙잡는 한 십다리 먹방 방송인 줄 알았다. 그렇게 간절해 보여 내가? 정보 닭도 동물보호법에 해당된다. 이제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 살 빼라고 해주고 싶은데 먹을 때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냥 저러고 살라고 냅둬야겠다. 약간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마음이 아팠어. 호떡 사업 언제 하나요? 맞아, 행복은 다른 거 없어. 별 걱정 없이 사는 게 최고 행복이야. 형 오랜만이네 키키키. 아 그래 모그 오랜만이다.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하던 그 모그 맞지? 비영신 새끼. 그래 몇 년 만이야 이게? 한 8년 만이냐? 마마 큰 새끼가 그리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오늘 설사했는데 제 설사색이랑 똑같은 음식 드시고 계셔서 괜히 꼴리네요. 너무 재미없어. 와. 형 나는 왜 킥뷰 안 줘? 킥뷰 줘라 설박이. 철구 부상한 지원했냐? 아이 철구가 뭔 부상한 지원해. 형 입술 빨고 싶어. 롤 프로게이머 준비 중이래. 저도 형처럼 고도비만인데요. 깨작거리지 말고 황해 조선족처럼 드셔주세요. 불편하네요. 그렇게 형님 입고 있는 옷에 국물 한 방울 떨궈주세요. 싫어. 새로 산 옷이야. 고맙다. 약팔 5번 사야 주는 거구나. 멋있게 고마워 들박아. 이게 시원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야. 야비하게 간사하게 먹어야 돼. 근데 철구 팬들이 내 방송 많이 보나 봐. 철구 얘기 많이 해. 그런가? 철구가 지금 3연 초간가? 형 정기 구독하면 형 방송 광고 없이 들어와죠. 먹고 있는 거 훔치고 튀어보고 싶다. 얼마나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형 중국 여자 만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여자? 빨뼈 바르는 거 진 불편하던데.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지 않냐? 너무 답네요, 야 중국 여자 뭐 나쁘지 않지. 이쁘면 그만 아니냐?
중국 여자들이 진짜 이쁜 여자는 완전 이쁘더라. 확실히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지 이뻐. 나는 중국 여자 중에 제일 원탑이 강아지상 새끼에 낳았던 한국인 감독이랑 결혼했잖아.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어. 펑키모 해명해. 중국 여자는 겨털까지 안 한다던데 맞나요? 아 이제 겨털 밀겠지 중국 여자들도. 이제 중국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면 안 돼. 과소평가하면 안 돼. 중국도 옷 잘 입는 사람도 진짜 잘 입어. 야 그거 링크 줘봐 랄프야. 옷 잘 입는 사람 잘 입고. 춘장어도 작게 말하면 나쁘지 않아. 대부분 성조 때문에 목소리 커서 저 같은 거지. 그지 약간 입에서 이제 좀 약간 두반장. 춘장어를 보면 연문 생각나서 싫어졌어. 어. 맞나요? 있어봐. 코트는 후짐해가지고 베이 만큼 나온 몽골 여자랑 결혼하면 좋을 듯. 그래 중국 패션 봐봐. 중국도 옷잘림 사람들 진짜 잘 입어. 어 이거 아닌데? 그냥 길거리에서 길거리 중국 길거리 그건데 이거 이건 아닌데? 이거 유목민족들이잖아. 패션들이 약간. 아 이거 아니야. 이따가 약하려나. 아유 제대로 된 거 보여주지. 나 이거구나. 아. 볼까? 이거 맞아. 이거야 봐봐. 중국 길거리 그냥 개성 있지 않냐? 맞지?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네요. 순간 거루형인 줄 알았다. 모델이 아니라 길거리래. 길거리에서 찍은 거래. 스타일 좋은 중국인들도 많지. 우리가 뭐 스윗 중남 그것만 봐서 그러지 다 그렇게 생긴 건 아니라고. 그 많은 인구 중에 딱 5명 절임네. 여혹시 비응신나라. 돌멩이 넌 너무 부정적이야 얘가. 그런 건 좀 역겹긴 하지. 김치가 자기네 거라 그러고. 중국 백화점 갔었는데 디자인이 다 수수한 거 밖에 없던데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쌈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그건 좀 에바긴 해. 너 왜 우리나라 왜 이렇게 근지하지? 우리나라 경제력 이기지 않았냐? 딴 나라도 그래?
BTS가 대단하긴 해. 이런 거 보면은 BTS도 약간 견제 때리고 그랬다가 한복 가지고 물타기 하다가 되려 뒷방 참아졌잖아. 밑에서 팬만 몇 명이야. 어마어마하지. 안 그래도 봤어요 그거. 그 중국 소속사 그 유튜버 자기는 우리나라 거라고 했다가 중국판 유튜브에 실검에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계약 해지당하고. 착한 중국인들도 있잖아. 그만들 해라. 아, 니네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냐, 진짜. 어? 아니 얘들 없어 진짜 없어. 중국 가봐서 알아. 시민의식 수준 개비 응신나라. 아 그만해. 아 우리나라도 미개한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아 카페에서 보니까 그 일도 있었더만 그 몇 종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다리 절단해줘야 돼가지고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다리 보관해가지고 6시간 내에 그 골든타임 내에 수술하면은 다리를 붙일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안 비켜줘가지고 다리 결국은 절단하신 분 있잖아. 그 상태로 살아야 되시는 분. 아, 엄청 안타깝더라고. 시민의식은 아직 멀었다고 봐 나는. 링크 한번 줘봐라. 그래 이거 이거 껴갖고 이게 사고가 나신 거야. 차에 껴갖고 차량 좀 제발 비켜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비켜줘가지고.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는데 애들이 편지 써준 거 보고 엄청 울고. 2차야 2차. 2차 맞나? 프라이드? 아 이런 거 보면 참. 왜 지진 났어 지금? 어디서? 경기였으면 30분은커녕 대전? 시간 걸렸다. 진짜? 좀 있으면 뜨겠네 실검에. 난 태어나서 한 번 겪어봤어 지진. 먹고 살 때 3층 집에 있는데 이게 흔들린 거야. 자다가 깨가지고 가족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지금 야무지게 닭뼈 발라놨는데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겪어보면 진짜 무서워. 나 한 번 느꼈어. 경상도 쪽에서 지진 많이 나오긴 하더라. 포항도 그러고.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지진 났다 그래? 지진이 갤러리 가자.
지금 지진 났네. 진짜네.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윤태훈 관련 좀 알려주세요. 디시 문화야. 지진 일어나면은 지진이 갤러리 가는 거. 3.8이야? 높은 거 아닌가? 4부터 높지, 4부터. 4부터 빡세. 그러니까 대전 사는 친구 다들 놀랬겠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응? 한국 대통령 후보에 트럼프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재미없어. 너무 노잼이야. 근데 내가 2주 쉴 동안 다른 방송들도 많이 봤을 텐데 뭐가 재밌대? 살려달라고 하면 바로 빅쿠키 갈길 거면서 뭘 지켜줘? 팬들이 최근 방송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역시 최근이 제일 많이 나오네. 내가 종합게임하고 막 그럴 때 보다가 최근 방송 또 보니까 또 아 윤태훈이 이 새끼가 더럽게 못 살리네 이런 거 많이 느꼈겠다. 미안해. 내가 좀 잘해봤어야 되는데 욕이나 하고 방송 중에 찐텐으로 성질이나 내고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찐템 부리면 딴 거 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내 바람이 있다면 내가 켰을 땐 나만 봐줬으면 좋겠다. 내일은 좀 컨텐츠 하자. 오늘은 나 그냥 편하게 방송하고 내일은 코우스나 한번 하자. 그리고 조만간에 MC더맥스 신곡 나왔다며. 이수 신곡. 형님 되게 오랫동안 많이 드시네요. 닭발이라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5만원 썼었는데 안경 벗고 웃어주세요. 50개 더 쏘면 해줄게. 왜냐면 지금 나 양손 이거 말고 다른 걸 잡고 싶지 않거든.
엔맥 신곡 나도 못 들어봤어. 근데 뭐 좋겠지? 엔맥은 언제나 뭐 신곡 나오면은 대박 치니까. 6만원째입니다. 안경 벗고 웃어주세요. 나 팬들이랑 사진 찍을 때 항상 하는 포즈가 있다. 팬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나 항상 이렇게 찍어. 누르면은 방구 끼냐고? 아니 안 껴.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눌러줘. 그럼 바로 방구 낄게. 랄프야, 먹는 소리 좀 과하다. 랄프한테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이게 어그로가 돼서 좋아. 채팅창 활성화 시킬 때 아주 좋아. 해달라니까 해준에 전개 쏠려 했는데. 닭발 다 먹었어? 안 남았어? 남았지. 아 남았어? 밥만 들고 갈 수 있어. 얼마나? 배부르지? 응. 밥을 먹어가지고. 닭발 좀 남았다고? 좋다. 어우 양이 많네 근데 이게. 혼자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 3만 얼마야? 배달비 포함해서 35,500원인데. 배달비 포함해서 35,500원. 1,000원 네, 할인 쿠폰 써 가지고 34,500원에 1,000원 할인해서 34,500원. 36,000원 넘었으면 3,000원짜리 쿠폰 줄 수 있어. 두 개 시켰으니까. 와 점점 맵다. 씨발 못 먹겠다. 씨발 너랑 살면 먹을 건 진짜 아무시게 먹지. 응 진짜로. 랄프 먹는 거 월급에서 안 까? 국물에 밥 말아 드십시오. 아니야 이거 찍어 먹어야 돼. 밥 말아 먹기엔 너무 매워. 그치 랄프는 돈이 아무지게 모을 수 있지. 랄프야 면 하나 삶아와봐라.
나이프야. 아이디어 좋다. 소면 좀 삶아 봐. 날프는 한 입도 안 준대. 날프 거 따로 시켰다니까. 반 주먹만 삶아. 반 주먹만. 여기 닭발집 이름을 얘기하면 상호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청라 1위래요. 맛있긴 해요. 왜 1위인지, 왜 1위하는지 알겠어. 진짜 맛있었어. 닭뼈 보여주면 100개. 아이 극혐이잖아. 이런 거 왜 보여달라 그래. 100개 줘. 콧물 나왔어? 싫은데 스파라. 매운데 끊을 수가 없다. 너무 맛있다. 여자들이 환장하는 이유를 알았네. 쉴 때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갔었거든? 개 쩌는 거 먹었어. 게장 스시라고 먹어봤어? 게장 스시? 와 맛있더라. 한 끼에 10만원을 태웠거든? 돈이 안 아깝더라. 그러니까 초밥이 있어. 지우개처럼. 잠깐만. 하... 이 지우개처럼 이렇게 초밥이 있어. 초밥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밥이 따로 나와. 그 참기름이랑 해갖고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 피스냐? 여덟 피스? 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덟 피스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게장을 이게 손으로 꽉 눌러 짜가지고 게 딱지에다가 그냥 살이랑 같이 그냥 넣은 거야. 살도 엄청 많고 알도 엄청 많은 그 게장을. 그리고 게 딱지 안에 막 게 살이랑 이렇게 막 뭉텅이로 막 있어. 주황색 알도 좀 보이고 어떤 그 형태인지 알겠지? 근데 실안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와사비 있잖아. 와사비 찍어갖고 그 위에다가 그 게장 스시 그 게장을 얹어. 그리고 연어 샐러드 나올 때 나는 이 나오는 그 양파 슬라이스 있잖아. 그걸 위에다 딱 얹는다. 그래갖고 젓가락으로 딱 먹는데 와 씨발 진짜 요량 비룡 빙의해가지고 천하일미 핑 지리드만. 존나 맛있었어. 나 그거 진짜 와 진짜 맛있었어. 어 이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꽃게탕? 어 꽃게탕이 나오는데 나는 닭인 줄 알았어. 진짜 오버 하나도 안 보태고 와 진짜 닭 한 마리 그냥 들어있는 줄 알았어.
이만해. 진짜 두꺼워갖고 가위로 안 썰어져. 안 잘라져. 근데 그 안에 딱 빠개져갖고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한 마리 내가 봤을 때 1kg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가위로 어거지로 딱 잘라갖고 보니까 닭, 진짜 닭고기, 닭가슴살 그 자체 그냥 꽉 차있는 거야. 이게 젓가락으로 일단 어? 주황색. 내가 또 안 먹어? 어? 바로 먹어버려야지. 그래서 주황색 안 먹고 배겨? 무조건 먹어야지. 주황색 갖다가 살짝 끄집어내니까 개 껍다구에 이렇게 붙어있던 살들이 있어. 그 알들이 있어 주황색으로. 와, 이 파눈큼 그냥 꽃게 알이 익은 그 꽃게 알 고소하잖아. 그거 딱 한움큼 넣고 막 씹어 돌리는데 와 씨발 이게 행복이지. 와 진짜 그 집 맛있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연예인들도 진짜 많이 왔다 간 집이고 유명한 집이더라고. 어, 그 집이 괜찮았던 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요즘 이제 또 4인 이상 5인 이상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 딱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5명 6명 정도 딱 돼 보여. 딱 들어가는데 빠꾸 먹은 거야 사장한테.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교육받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잡힌 사람이 이제 그 가족 대빵이 아우 지금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다 저기 가 있어봐 이렇게 하고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고. 어 맞아 진보코야 거기. 거기 좀 진보코. 맛있더라 진보코야. 10만원짜리 세트였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마지막 시청료야 나는 정기구독으로 갈아탈게. 고맙다 정기구독 해줘서. 그 어디지? 거기 어디지? 엘프야? 응. 강화도 갈 일 있으면 거기 꼭 가봐. 진복호. 강화도 있어. 삼성 주식 떨어졌어? 얼만데 지금? 8만원 전 떨어졌어? 역시 주식은 안 하는 게 나아. 내가 오늘 많이 쏜 이유는 주식으로 먹었거든 리은키키은. 주식으로 재미 좀 봤구나. 근데 어디서 그런 글을 봤는데 주식한 사람이 현타와가지고 쓴 글이 있더라. 주식을 하면 누구한테나 기회가 온대.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대. 10년 묵힐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초도 묵히지 마라 라는 그런 명언이 있다고 하더라고. 분명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기회가 온대.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해서 말아먹는다 이거야. 누구한테나 다 기회가 왔었는데. 그래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달콤한 올라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그 올랐을 때 그 달콤함만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간 그 자기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지 어 그 스트레스나 그 고통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사람이 마치 뭐 쾌락에 이끌리시듯이 진짜 그 점만을 그 달콤함만을 보고 다들 쫓는데 그걸 묵혀두면서 비트500으로 200 먹었어. 어 그런 거 그걸 묵혀두면서 겪을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한다고. 가능하다면 주식 안 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응? 진짜 한 젓가락 봐야겠는데. 오. 그래. 소면이야? 네. 끝부분 좀 탔어요, 조금. 제가 늦게 해가지고. 소면 타 태웠어? 네. 그렇죠. 잘라봅니다. 소면 태웠어, 얘. 가치를 너... 투자하라니까 저 가치 투자한다던데. 이걸 이걸 잡고 보세요. 이걸 잡고 네. 이렇게 해서 먹자. 날프야 약할 먹던 젓가락으로 가져가네 드럽게.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시청자들이 추천해줘가지고 담가서 먹으라고? 아 이거 빠질 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먹는 거 보니까 이 올빼미 교육생 연변장에서 굴리고 싶습니다. 먹어볼게. 와. 아니. 와. 야, 이 사람들 이거 소면 이거 사이드 메뉴로 내면 뒤지겠는데? 와. 진짜 맛있는데? 어. 와, 이거 아이디어 내고 싶다, 진짜. 야 이거 시켜 먹을 때 앞으로 소면 해놔라. 어? 진짜 맛있다. 리뷰 좀 남겨놔야겠다. 어디에 있는 닭발입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들은 먹어봐야 돼. 먹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몰라. 국물 닭발의 참맛을. 어? 야 물질 떨어졌다 야. 새거 응. 아 상호명은 말 못하겠는데 죽인다. 두 개 남았어. 두 개 다 빨고 그러고 먹방 끝낼게. 알려주세요. 와이프야 들박이가 오늘 몇 개 쌌는지 알려달래. 아니 그냥 보여줄게. 1080개 1080 진보코는 왜 얘기하고 여지분이 왜 얘기 안 해주냐면 너무 유명해지면 변할까봐.
나작발. 몇 개 나왔지? 하나, 둘, 셋, 넷? 너무 행복하다. 두 개만 더 먹고 끝내자. 너무 나도 닭발 많이 먹었다. 1080 그래픽 좋지. 들박이 고마워. 내가 순해졌어? 휴방하고 오면 얼굴에 도끼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 아, 그럼 좋은 핑계 아니야? 앞으로 휴방할 때 아, 나 도끼 좀 빼고 올게. 그럼 애들이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맞아, 맨날 방송하면 이상하게 성격이 변하더라. 족같이 변하던데. 왜 그럴까 얘들아? 별 가치도 않은 병신 같은 새끼들한테 실시간으로 요거도 처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방송만 너무 맨날 하면은 좀 사람이 좀 탁해져. 제가 알기론 돌아올 때 빅뉴스 듣고 온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빅뉴스는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 정신적으로 그거야. 그럼 내가 쉴 동안 결혼할 여자라도 데리고 올 줄 알았냐? 2주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 아, 그냥 빅, 내가 크다고. 근데 여자랑 시그널이 있긴 있었어. 헤어진 이후로. 근데 다 얼마 안 갔어. 응. BJ 아니야. 형님 한 시간 내내 끊임없이 잘 드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천천히 먹게 돼서 그런 거 아닐까? 라이프 여친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지금 와서 얘기하자면 뭐 아닌 척 했었는데 다 잘 안 됐어. 그래서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 왜 안 됐냐면 멀리 사는 것도 좀 있고 또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연락도 잘 안 가고. 그래서 말았어. 검단 살 때 1층 알바 누나랑 잘 됐었나요? 응?
내가 방송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날 좀 무섭게 보던데. 건덕지는 없는데 닭발 건덕지는 잘 드시는군요. 그러더라고. 무섭게 봐. 그리고 아 모르겠어. 이제 좀 그 여자를 만날 때 뭔가 BJ에 대한 BJ는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희한한 그런 막 그렇게 생겼어. 당연하지. 190에 192년 덤프트럭이지. 와 어제 틀 뻔했다. 좆될 뻔했다. 그러니까 그래 너네 말 야 라이프야 좀 치워주라. 너네 말 맞다나 역겜한테 대시를 받아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뭐냐면은 왜 그거 있잖아 막 내가 좋다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안 믿지. 안 믿는 것도 있고 의심을 너무 심하게 할 것 같아. 예전에는 막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뭔가 나한테 뭔가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의심할 것 같아. 왜지? 뭐 때문이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아. 그래서 역캠은 아니 나중에 갈아. 넣어놓기만 하고. 그건 막 방송에 시끄러워 엄마. 어? 시끄러워 그거. 잘 먹었다. 매워. 매우니까 막 대가리에서 땀 나고 그런다.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 치실 좀 쓸게. 형님 양말이랑 속옷 보내드릴까요? 나는 속옷 안 입어. 보내지 마. 집에 양말 많아. 야, 무슨 그런 걸 보내냐 나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보내. 나 팬티 안 입어. 가서 머리나 쓰다듬어 주라. 준아가 왜? 울어? 하루 이틀이야 우는 거?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멘탈 나가겠지. 울게 더. 어쩐지 바지가 누르스름 하더라니 형님 나가 뒤지십시오. 아우 잘 먹었다. 기분은 못 믿겠어요. 핑당 칠까봐. 가서 힘 좀 넣어줘라. 내가 준하를 위로해줄 수 있을까? 내가 더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준하는 뭐 풍선이라도 땡기고 방송으로 방송적으로다가 뭐 얻어가는 게 많은 다리였겠지.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나는 방송 복귀해갖고 이제 2주 쉬고 와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준하를 그렇게 뭐가 있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뭐라고 써놨네. 자나 본데? 자는데 어떻게 이게 우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 보면 이제 참 그런 생각,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은 들어. 울다 지쳐서 잠든 거야? 아유 불쌍해. 불쌍한 개뿔 불쌍해? 다 업보야. 그러게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왜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니? 청자 vs 달에 청개 쏘는 청자. 전기구동아 달에 청개 쏘는 청자 말고 달에 청개 쏘는 청자 그게 좋아. 알아서 물치실 쓸게 친구야. 아 맵다. 입이 너무 매워.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가 불쌍하냐? 준하는 6만 개 받았다. 그러니까 뭘 불쌍하고 짠하고 그런 게 어딨어. 잘못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접수했다. 다선배 피자. 역캠의 눈물에 속지 말자고. 얼마나 너네가 당했길래? 역캠의 눈물에 당해본 뭘 당했다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랬어? 아 나는 역캠의 눈물에 안 당하지. 울어도 항상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그게 내 단점이란 단점이야.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선 넘으면은 진짜 싫어해. 나는 연인 관계도 뭔가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선을 넘으면 정이 떨어져. 나는 그게 문제야. 쓰레기통 정보 알려주세요. 아 이 쓰레기통 정보. 쓰레기통에 이렇게 그 센서 인식 쓰레기통 쳐보면 나오거든. 내가 이제 최근에 산 거 중에 좀 그래도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건데, 야 아주 좋아. 자, 이 쓰레기통 있잖아. 이게 싸. 센서. 거기다 이제 여기 20리터짜리 들어가거든. 거기다가 발로 툭 쳐. 올 좋지? 이거야. AA 사이즈 건전지 두 개 들어가. 형님 배 용량도 20리터 같습니다. 형님 나가 뒤지시죠. 잔뜩 자기가 아는 지식이면 흥분한다. 아 더럽게 뭐라 그러네 개새끼들이. 아 잘 먹었다. 내가 저걸 왜 샀냐면, 왜 샀지? 그냥 돈 쓰고 싶은데 어디 뭐 쓸 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신박한 아이템 없나? 네이버 뒤적거리다가 찾아갖고 산 거야. 요즘에도 청라에 돼지 문신 돼지 클러치충들 많냐고? 요즘 많아. 부쩍 인천 서구청 쪽에서 청라 쪽으로 이렇게 불법 저지른 애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동네 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양아치 새끼들이 왜 청라에 사는지 모르겠어. 땅값이 싸서 그런 거지. 땅값도 싸고 집값도 싸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로 다들 넘어오더라고. 양아치 새끼들. 송도 가야지. 21살인데 조언 하나 해주세요. 21살? 20살에서 한 24살 정도가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는 2차 시기라고 생각해. 고등학교 때 인성이 한번 형성되는 그런 때고. 21살이면은 인천에서 서민 집값이 좀 비싼 편 아닌가요?
그나마 그렇지. 그나마 그런데 오르긴 올랐는데 아직은 좀 송도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 어 군대 가. 그래 군대 가는 게 제일 맞겠다. 너한테 해줄 조언은. 아 그리고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할 줄 아는 걸 찾아. 너의 재능을 찾는 것도 네 능력인 것 같아. 재능이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내 재능을 찾는 것도 능력이야. 평생 살면서 재능 못 찾아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죽기는 좀 아깝잖아. 한 번 인생인데. 어 내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그거 찾아야 돼. 난 그거 20살 전까지 찾으라고 하고 싶어. 근데 요즘은 좀 에버리지가 좀 그러니까 한 24살 전까지는 좀 찾았으면 좋겠어. 어 무조건 찾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거 못 찾으면 너 평생 불행하다. 나는 어떻게 찾았냐면은 엄마가 찾아줬지. 집에서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방송이란 걸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세이클럽에서 CJ로 데뷔했잖아. 그 당시에 앤썸이라고. 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된 거지 내 인터넷 방송 인생이. 생각이 고맙다. 지진 재난 문자 난리 왔다고. 미안하다 공감을 못 해줘서. 여기도 내가 지진 느꼈으면 아주 난리 호들갑을 쳤을 텐데 공감 못 해줘서 미안해. 어. 난 살면서 한 번 지진을 느껴봐갖고 어 지진에 대한 그 느낌을 까먹었어. 그지 아프리카 BJ들 중에서도 이제 CJ 출신들이 많이 있지. 지금 이제 와서 뭐 그런 거 출신 따져봐야 뭐해. 지금 현 폼이 중요한 거지. 아 테이블탑 안 할 거야 이 개새끼야. 저는 형님 보고 음악 시작해서 예고 붙였었는데 이번에 대학 시험 떨어졌습니다 형님 유. 대학 시험 떨어졌어. 더 열심히 하지 그랬니. 어 대답하려도 충전했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쌈배한테 펴도 되지? 어 이미 불 붙였는데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내일부터는 좀 컨텐츠도 좀 하고 그렇게. 아버지는 사업 물려받으라고 하고 저는 운동선수인데 전역하고 나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흔들리네요. 뭘 해야 할지. 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노래방 컨텐츠 나오나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게 맞아. 어 근데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이 야무진 사업이야. 네가 사업 수완이 좀 좋아. 그러면 그거 물려받아야지. 최군이랑은 진짜 다르다. 시청자 수가 말해주네. 왜 최군이랑 자꾸 비교하냐? 어, 난 최군한테 그런 거 안 느껴, 임마.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나는 인정하지 임마. 어. 안경 안 썼었는데 방송하면서 안경 쓰게 됐네. 어. 그래 그 말이 맞다. 인생이 무슨 메이플 직업 고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하는 걸 찾는 게 제일 첫 번째다. 지금 이 방에 있는 2,800명이 하층민 놀린의 금수저 새끼. 어. 재능은 코트, 성실은 최군. 재능 있단 얘기 해주니까 고맙다 그래도. 나 인방에 재능이 있나봐 그래도. 어. 재능 없어? 재능 원툴인데 그 재능을 썩힌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니야. 나도 노력해. 통장에 1억 없으면 한층민이다. 재능 원툴.
재능과 성실함까지 겸해졌으면 더 좋았겠지. 근데 어떡하냐, 이것도 난데.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주라.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진짜? 나는 자존감 떨어진 적이 없는디? 어, 왜 날 깎아내려 또? 1억으로 요즘 뭐하냐? 나 1억 없는데? 친구야? 그래, 1억 있으나 뭐 1000만원 있으나 삶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 똑같아. 다만 이제 돈이 막 100억? 1000억? 이런 막 몇백억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 삶이 좀 다르겠지,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난 진짜 뭐 내가 많이 쥐고 있어도 그냥 내 삶이 바뀐 거 없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그래. 행복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아, 근데 우리 자꾸 이런 얘기 해야 되니, 얘들아? 별 걱정 없이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는 너네도 남이랑 자꾸 나 비교하고 그러고 살지 마. 그것처럼 안 좋은 게 없어. 불행해질 뿐이야. 아, 또 100개 또 팬가입. 아, 나이큐. 나이큐. 노래 지금 못 불러. 어, 다음에 불러줄게. 오늘 오른 소리만 한다고? 왜? 아니 그게 맞지 않아? 걱정 있으면 그 삶이 난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래, 즐기면서 살아. 남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고. 코트형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유후 방송 켜져서 고마워 유후. 그래, 아유 성팔이 고맙다. 어서 와. 어. 팬가입 해놔라. 아, 그 뭐야, 팬닉 달아놔라. 어. 아, 별풍 많이 받는 거 보면 부럽다고. 이제 나도 이제 그런 건 있지. 이제 오늘 딱 깠어. 딱 깠는데 나 오늘 되게 열심히 한 거 같은데 막 3,000개 막 4,000개 받았어. 그러면 좀 약간 불행하다는 걸 느껴. 어, 이번 내가 했던 말도 좀 모순인 게, 아, 그냥 오늘만 그런 거지. 길게 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못 받으면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그냥 계속 소통하고 그냥 그랬어. 오늘 딱히 뭐 한 거 없는데. 맞아, 보상 심리가 이렇게 발동된다 그래야 되나? 존나 열심히 했는데, 콘텐츠도 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늘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내일부터는 좀 콘텐츠 좀 하고 그렇게 할게. 그동안 하던 것들도 좀 하고. 손님 성지 합창단은 요새 잘 안 하시나요? 안 그래도 할 거야. 이제 그 이수 신곡도 나왔다 그러고 허각 신곡도 나왔다 그러니까 할 노래들 은근히 많은 것 같아. 어,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게. 어. 어. 요새 내가 방송을 안 했어. 맞아, 맞아. 나얼 노래는 맞아 못 떴어. 나얼은 신곡을 내도 못 뜨더라고. 왜냐면 이제 너무 요즘 감성이 아니라 그래야 되나? 어, 요즘 감성에 맞춰서 트렌디하게 앨범을 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어. 오래 쉬고 와서 뭔가 건강해진 거. 그 얘기 올 진짜 많이 듣는다. 근데 뭔가 도끼가 많이 빠졌다 그러고 표독스러운 게 많이 빠졌다 그러네. 잘 쉬고 왔어. 그만큼 잘 쉬고 그냥 재밌게 놀고 게임 오지게 하고 그러고 지냈지. 어, 이제 방송 열심히 해야지, 얘들아. 오늘 같이만 하면 고정 금방 쌓는다고. 근데 나는 오늘도 괜찮. 나는 모르겠다. 내 욕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난 그냥 캠 앞에서 입하고 털고 그냥 소통하고 그래도 3,000명 넘게 봐주니까 좋던데? 어 그게 막 딱히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해. 어 오히려 준비한 거 없이 막 뭔가 쫓기면서 방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준비한 게 없어도 그래도 막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고마운 거지. 그거야. 어 이 새끼 왜 꿈이 없냐? 삼천다리에 만족할래? 이러는데 아니 얘들아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별안간 합방하고 노력하고 저기에도 빛을 못 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 그냥 아가리 하나로 이렇게 하루하루 방송하는 것도 나는 되게 좋은데 내가 너무 내가 소박하다고? 아니 근데 내가 뭐 1등을 아프리카 1등을 찍어봐서 정점을 찍어봐서 그렇게 여유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방송 오래 하니까 그냥 길게 가는 게 좋은 거지. 막 떠야지 막 성공해야지 와 막 그거에 사로잡혀갖고 나를 착취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네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는 얘기지. 근데 나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방송하는 게 좀 편하고 좋아. 어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송하면 그게 다 시청자들한테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 요즘 철구 영향은 나한테 일도 안 갔어. 어, 철구는 철구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난 그 잘 나가는 사람들 봐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 저런 병신이 뭐가 재밌지? 저런 병신이 뭔 재미라고 저걸 몇만 명이나 쳐보고 있지? 존나 이해 안 가네. 뭐지? 이런 거는 예전에 느꼈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해. 그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저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어,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지. 아까 얘기했던 그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야. 비트코인 그것도 막 그 떡상해가지고 진짜 그 꿀맛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고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만 할 뿐이지 그 가면서까지 그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한 채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와 저 그냥 캠 앞에서 저 돼지 새끼가 주둥이 터는데 왜 저걸 3,000명이나 쳐보고 앉아있지? 와 존나 이해 안 가네. 이 방송은 내가 봤을 때 그냥 300다리가 딱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남들이 봤을 때. 근데 그냥 그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고 어 그런 거야. 쌓아놓은 게 있다고. 맞아. 꼬인 애들이 많다고. 모르겠다. 어. 아무튼 내가 이제 앞으로 휴방을 하거나 그럴 때 도끼 좀 빼고 오겠다고 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것 같네. 뭔가 쉬고 오니까 애들이 엄청 좋게 봐주니까 나도 좀 희한하네. 어. 머스 가네 괜히. 착한 척 하려고 착한 척 하는 것도 아닌데. 어. 아무튼 뭐 방송 켜지면 이제 와주셔서 많이 봐주세요. 예, 아시겠죠? 아 좋아. 오늘 방송한 거나 기분 좋았는데. 어 휴방보다는 방송이 맞긴 하지. 근데 재밌긴 해. 나도 방송이. 채팅창에서 재산 자랑하네요. 팬값도 안 한 게. 어떤 씨발 새끼야. 너도 그거냐? 너도 주식 중이냐? 코인 중이냐? 재산이라는 건 말이야 이 재테크를 해야 돼요. 에? 코인으로 야무지게 투자 안 하고 뭐합니까? 저처럼 에? 집에서 이렇게 재택근무하면서 어? 편하게 돈 벌면 좋지 않아요? 지랄하고 있네 비영신. 떡락 가봐라 그 말이 나오나. 방구석 심리학자로 봤을 때 나를 분석해보면 심리분석을 통한 유머 및 말빨 등이
형님을 딱히 하는 거 없이 입만 터는 것만으로 3,000명이나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입 터는 게 타고나야 가능한 거라 싶지. 그냥 그게 아니라 존나 수다스러워서 그래. 말이 많아서. 나는 말이 너무 많아. 집에 맨날 할 것도 에피소드가 없어야 정상인데 항상 에피소드가 나와. 다변가라 그래. 다변가라. 달변가가 되면 좋을 텐데 다변가라서. 비트코인은 솔직히 좀 투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야 하루 아침에 어떻게 반토막이 나고 그 이상까지 떨어지고 막. 야 그거는 에바지.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 코인판은 진짜 건강해 보여서 팬들 다 기분 좋은 듯 키평 없는 동안 심영웅 아카데미랑 에미넴 랩한 거만 진이은 돌려보고. 고맙다. 건강해 보인다는 얘기인데 진짜 듣기가 힘든데 오늘 뭔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평소 하던 대로 한 건데. 내일은 좀 저기 할게. 내일은 좀 코우 좀 할게. 코우도 좀 하고 제 시간에 깊게 11시에 야무지게. 나 게이 아니야. 나는 남자 살결만 스쳐도 소름이 돋는 사람이야. 진짜로. 고마워. 형 학문 자유하지 않으세요? 그건 네가 하는 거고. 그 주킴 애호박 냉장고 싱싱칸에 넣은 너가 하는 거고 그거는. 길쭉한 거 보면 그냥 흐뭇하게 웃는 게 너고. 나는 아니야. 미안한데. 아 똥겜즈는 솔직히 다혜랑 게임하는 거 아니면은 굳이? 모르겠다. 다혜랑 둘이서 게임하는 거는 재밌긴 하던데. 몰라 요즘 다혜년이랑 카톡이래 디코 하면서 게임 많이 하는데 귀여워 다혜. 다혜 입장도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오늘 안 들어와 있네 다혜가. 15년. 다혜 번호 몰라. 카톡만 알아. 아 근데 나는 다혜를 BJ로서 키워놓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리고 다혜가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알아? BJ 하고 싶은 의향이 계속 있는지 물어봤거든? 근데 BJ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얘가 죽어도 BJ는 안 되겠구나. 다혜가 코트 좋아한다고? 아니야. 요즘은 뇌수 안 나오냐? 안 나와. 혜시한테 한번 연락이 오긴 왔었지. 배그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초대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똥겜즈에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방송 때려치고 들어오면 받아준다 그랬더니 옆 빡큐 날리더라고 나한테. 개 같은 년이. 혜시년도 방송 접으면은 그때 똥겜즈 합류라고 생각해 얘들아. 방송 안 접으면 안 할 거야. BJ 새끼들이랑 안 할 거야. 똥겜즈 한다고 치면은 BJ 안 할 새끼들만 모을게. 애초에 다혜만한 인재가 없어. 비글즈 단톡방 아직도 있어요. 야 나 저기 좀 줘봐. 면봉 떨어졌다. 야 면봉. 코트 주변인들은 왜 하나같이 헛바람이 들어서 방송을 시작하냐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솔직히 그거야. 좀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옆에서 직접 방송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막 몇백만 원 벌고 막 이런 거를 막 보니까 같은 시간 같이 게임하고 같이 뭐 입 털면서 방송했는데 이만큼 부를 축적한다고? 나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만만하게 좀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해.
솔직히 혹하긴 하지. 어. 우준승, 빅현배, 전기 뭐 많지. 근데 전기 빼고는 다 내 방송에서 파생된 파편 같은 애들이야. 어, 그래서 크게 난 신경 안 쓴다. 어, 방송을 하더라도. 혜시가 내가 자기 싫어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아마 지방송에서 제가 똥겜지요? 제가 거길 왜요?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뭐 내가 싫어하는 줄 알아서 그래. 왜냐면 교류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머니게임 그거 미뤄지지 않았을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가 또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버려진 기분 든다고? 아니야, 뭘 버려지고 그런 기분이 어딨어. 그냥 뭐 가는 길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없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 근데 혜씨도 어, 역행한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내가 자꾸 트위치로 꺼지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지. 어. 방송이 존노잼이라고? 전기는 요즘 잘해? 전기는 요즘 방송 잘하고 있어? 쉬기 전에. 어. 방송 자주 키냐? 몇 달이 찍어. 처음에 전기 방송할 때도 진짜 뒤지게 이간질들 해댔는데 아유. 1부 전기 2부 포트. 천 달이야. 아직 천 달 이상 찍어? 그래도 많이 찍네. 나도 솔직히 쉬면서 유튜브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나도 쉬면서 솔직히 유튜브 생각 좀 했었어. 유튜브로 돌아가 볼까?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거 어떨까? 다시 돌아가서 예전으로 돌아가 볼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어 그랬어. 일단 아프리카에서 지금 방송하는 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당장은. 어. 팝이 달라는 거에 돌려 말해 씨볼로 막 이러는데 아, 야, 내가 파비는 올해 안에 주시겠지. 어, 아프리카에 내가 뭐 큰 기여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아프리카 상태 생태계 내에서 나 같은 캐릭터도 있어야 돼. 개성 있잖아. 어, 개성 있잖아. 맡겨놨냐고? 집은 맡겨놨다. 영정당하기 전에 팝이 준다 그래가지고 있는 배튜브 복귀 시켜주세요. 본사 오라 그랬는데 본사 안 가갖고 계속 버팅기다가 나중에 그 기회까지 날라갔지. 내가 내 복을 스스로 찾지. 그땐 아프리카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냐? 이 새끼 이거 봐라. 변하고 오진다. 아프리카 없었으면 이런 비영신 새끼 누가 봐주겠냐? 누가 받아주냐? 여기 있지. 씨발놈. 욕 안 처먹으려고 개이 새끼. 대가리 잘 굴렸다. 하, 그래 맞아. 나도 씨발 그때 내가 4년 공백기였잖아 아프리카. 이게 진짜 겁나 컸어. 4년이라는 게 그 공백기가. 어. 4년 쉬다 돌아오면은 솔직히 진짜 성공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아. 솔직하게 말해서. 어.
나 4년 쉬었는데도 누적 시청자가 10위권 내에 있더라. 7인가 그렇더만. 어, 4년 쉬고도. 형님은 그냥 공깃밥입니다. 맞아. 근데 나 근데 적응 은근히 빨랐어. 솔직히 이런 이 바퀴벌레 같은 이 적응력이 이게 진짜 아프리카는 솔직히 적응하기 제일 힘들긴 했었어. 내가 처음에 방송 시작한 플랫폼이 아프리카인데 적응하기 제일 힘들었던 것도 아프리카야. 되돌리고 싶은 기억들 되게 많아. 되돌리고 싶은 날짜들도 되게 많았고.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어쩌겠어. 그런 시행착오 다 겪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적응하기가 힘들지. 철구 이득 본 거 맞지. 철구 없으니까 존재감 사라진 게 코트 소룡인데. 존재감이 있다는 게 뭔 기준이야? 어, 철구 방송 안 해도 나 방송했잖아. 존재감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메이저들이랑 이렇게 계속 엮이면서 뭐 합방도 하고 뭐 CK도 나가고 하는 거. 지금 고정 만 명이었을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존재감이라고 하면은 아, 그렇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뭘 하더라도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게 존재감이지. 너 대깨철인데 왜 자꾸. 아니 나는 철구를 딱히 쉴드 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얘기했지. 철구가 뭐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 안 했다 그랬냐. 쉴드 친 적 없었잖아.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지. 대본에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애들이 자꾸 나한테 철맘인 것처럼 얘기하더라. 진짜 철맘은 창현이지. 어, 철맘 정말 형 나 자러 갈게. 잘 자라고 해줘. 어, 들박에 들어가라. 어, 형도 곧 갈게. 어, 정말 철맘은 창현형이야. 어. 그러니까 내가 뭐 휴방하는 것도 철구랑 엮어가지고 어떻게 막 유대감 느끼고 유대의식 느껴가지고 어 약간 연대 책임 같은 느낌으로 쉰다고 그렇게까지 과몰입해가면서 개소리하는 애들 많던데 나는 나고 철구는 철구지 얘들아. 어, 왜 그걸 모르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간질 좋아하는 새끼들은 이 새끼 철구 버렸네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겠지. 징그럽다 아주 징그러. 크루라서 그렇다고? 근데 합방은 즐거워. 아직까지도 합방은 내가 재밌게 생각해. 합방 그래서 뭐 섭외 들어오면은 나가잖아. 얼마 전에 시조새한테 전화 왔었는데 내가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내가 시조새 까서 그런가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다시 전화는 굳이 안 했어. 어, 한번 대주지 조세한테. 내가 아무리 합방 걸레라고 해도 얘들아, 어, 그건 아니지. 그거 그냥 새해 인사 드린다고 전화한 거였어? 아 진짜? 어, 아, 내가 그 얘기했었거든. 이제 합방이 나도 이제 뭔가 내 실속 좀 챙겨야겠다. 합방했을 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랑만 해야겠다. 내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면 합방을 하겠다. 뭔가 나도 이제 내 실속과 실리를 챙기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 앞으로 시조새 같은 새끼한테 합방 제이드로만 안 한다고 막 내가 그랬단 말이야 방송에 재미로. 근데 걔가 혹시라도 그거 보고 좀 상처받았을까 생각해갖고 그래서 부재중 통화가 왔었는데 어, 그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건 팩트야. 어. 조세랑은 앞으로 합방할 일 없을 거야. 어. 아, 우리 세로니가 또 100개로 통큰 팬 가입을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이제 합방은 무조건 유튜브 강만 나오는데 어 맞아 그거 맞아. 그래서 나는 이노를 이노랑 합방한 거 좋다고 생각해서 딱 그 마지노선이 이노까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 나 방송한 지 7시간 됐네. 시간 존나 빠르다. 시간 녹았다 얘들아. 인정하지? 시간 개빨리 갔어. 나 오늘 딱히 한 거 없는데. 어. 아, 신비한 체육대회 때. 아, BJ이세요? 새론? 뭔가 이름이 그 역행 같긴 하더라. 쓱 보자. 오, 아, 코트F진아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근데 모자 쓴 게 제일 눈에 띈다 나는. 어 뭔가 이런 스타일 좋아. 약간 좀 양아치 같은. 어? 아 아니네. 아니 뭐 화장을 무슨 뭐 경국 수준으로 했네. 중국식 화장 아니야? 어 왜 여기를 이렇게 라인을 야무지게 땄네. 어. 새로운 씨. 어. 안녕하세요. 아, 멍들어서 그래요? 몇 살이에요? 아니, 아무도 나 안 놀아주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냐고. 아, 어떻게 방송을 하냐고. 다 잔다 그러고 다 게임한다 그러고. 그래 안 그래? 약간 어? 눈이 꽃님님 같다. 몇 살이세요? 27살이요? 아 그러세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이야! 어디 사시나요? 아 지코 형 방에 많이 나왔어? 그 코가 묻었네. 아니야? 아 아우그로야? 아 뭐야? 아니 니네 왜 자꾸 그 낚시하냐? 뭐 아니 니네 왜 자꾸 상상 채팅을 하냐. 상상으로 이상한. 아니 이, 아니 아까부터 오늘 좀 방송 이상하지 않아? 아니 아까 방송 켰을 때도 야 코트야 너 그렇게 BJ를 뒷땅 그렇게 많이 깠다며. 야 너 진짜 나쁜 새끼다. 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철구한테. 야 너 비글즈 버렸구나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어우 경멸스럽다 너. 너란 인간. 야 너 뒷땅 깠다며 병신아. 아니 걔 지랄병들을 해 오늘. 그래가지고 뭐 별 얘기를 어 다 했더라고. 형 미안한데 나온 적 있네 확인해 보니까. 지랄한다. 은빠강이 아니잖아. 어 아, 유튜브 보니까 나온 적 있다고. 아
아 청라에서 한번 봤다고요? 청라에서 어디서 봤어요? 세로님 청라에 사세? 아 청라에 일산 산다 그랬지. 청라 어디서 보셨어요? 엑슬루타우 쪽에서. 제가 뭐 하고 있던가요? 길거리에서 지나쳤나봐. 엑슬루타우 쪽에서. 그건 호호호. 아 그때였나 보네.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그만. 그만해. 야무지게? 뭘 야무지게? 내가 야무지게 뭘 했는데? 저거 없는 얘기 만드네. 없는 얘기하네. 새로운 씨한테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한 번에 대답해 주세요. 문신의 여부, 쌈배의 유무, 키 몇인지, 그 정도만 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니 궁금하잖아. JYP시네. 예. 그럼 팬이라는데 왜 그러냐고? 코트콤 하고 싶어서. 빨리 코트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얘들아. 코트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코트콤의 새로운 여배우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저희 학교 선배시고요. 아 성지고등학교 나오셨나요? 예. 성지라인이네. 아 그라인이야? 아 성지고 나왔어요? 아 일렉트로닉 시가렛 하시는구나. 아 성지라인 에반데. 그 아프리카에 성지고등학교 진짜 개많네. 진짜 희한하게 아프리카에 성지고 동문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 팬이자 선배님 예 목요 출신입니다. 선배님 이지랄 할 때마다 상당히 어깨워. 애들 중에 이제 성지고 다는 애들 은근히 많더라고. 내 팬들 중에서도 급이 그 팬이라 그런가. 예고 갔다가 회사 때문에. 그 점은 나랑 똑같네. 나도 예고 출신인데. 나도 성지 고등학교 나 그 저 성악과 출신입니다. 성악을 했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2학년까지 다니다가 말 편하게 할게. 그 새론이라 그랬나? 그래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합방 한번 하자고. 새로나. 이쁘게 생겼네. 아이 뭘 열어. 쿨타임 돌았다. 자 여러분들 5시가 다 돼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 신비로운 체육대회 때 직접 보고 너무 귀여웠다고? 아씨, 키 몇이야? 162? 키 작고 꿀벅지라고?
지코 새론 쳐봐야겠다. 새론님 혹시라도 이 형부 뜯고 오면 바로 인사도 하지 말고. 아, 나 어제 뭐 이래서 머리로 이렇게 막 다리. 새론이랑 합방할 일은 없겠네. 그래. 아무튼 뭐 고맙다, 와서 팬가입 해줘서. 뭐라고? 저기 다녀오면 무서울 게 없어서요. 아, 그치. 넘어갑시다. 넘어가도록 하고. 와, 근데 오늘 진짜 하루 완전 녹았네. 아, 여러분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인정하시죠? 오늘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진짜 시간 빨리 갔어. 7시간 지났다니까? 너무 빨리 갔어 시간이. 아무튼 뭐 저는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 이제 또 키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복귀 신호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의식의 흐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 내일 저녁에 뵙고 내일부터는 좀 컨텐츠 하나씩은 좀 가지고 올게요. 얄팍한 거라도 소박한 거라도 가지고 올 테니까 내일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시상식 때 했던 얘기처럼 대가리가 깨져도 코트 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주 동안 잘 쉬고 왔으니까 쉬고 온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할게요. 아마 안 되겠지만요. 예. 나 갈게 얘들아.